안녕하십니까. 김우련의 책책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기훈 할머니가 93세 김기훈 할머니가 쓰고 그린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이 매끈하네요. 네, 이 종이의 질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아날로그적인 이 감성, 그리고 이 촉감 너무 좋고요. 책 넘김, 이것도 정말 이 책의 그런 느낌이 아주 리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사사삭 하고 넘어가는 이 책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김기훈 할머니는 93세죠. 올해로 1925년 소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요. 해방 광복이죠. 광복과 한국전쟁,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 정말 앞만 보고 살아왔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요. 오로지 그 앞만 보고 왔는데요. 80세 후반 그 무렵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외부 활동이 좀 제약을 따를 때 손녀가 놓고 간 크레용과 스케치북으로 밤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이렇게 몇십 점, 몇백 점 이렇게 화첩이 쌓이다 보니까 주변의 권유로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한 5차례 전시회를 하면서 남녀노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희망과 그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 크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훈 슈퍼 실버라고 할 수 있죠. 93세 할머니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림과 글을 일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기훈 할머니의 그림은 굉장히 좀 단순하죠. 네, 단순하고 이거는 표지 그림인데요. 산을 그린 겁니다. 2011년 5월 29일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봄에 이게 산에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봄 단풍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 전체가 이게 봄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고요. 이 정상 부근에는 새 한 마리가 모이를 먹고 있는데 이 새는 날개가 없어요. 김기훈 할머니의 그림을 특징을 살펴보면요, 거의 모든 그림에 새가 나오는데 모든 새가 날개가 없고요, 그 모든 새들이 모이를 먹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새가 날개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날아갈 곳이 없는, 그리고 익숙한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새가 모이를 먹고 있다는 것은 그 옛날에는 새를 쫓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미안함에 다시 새를 불러서 모이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소녀틱하고 동화스럽고 그리고 낙원사상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그림세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훈 할머니의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그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카프를 맨 사람들과 공을 든 사람들, 그리고 이게 교회당과 한옥집이 같이 공존하고 꽃 한 송이가 사람보다 크고 이런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림에 새가 모이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서 발췌한 그 새들, 그 짤막한 글들도 좋은데요. 이 바보야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는 죽어도 강남을 가는데, 제비는 죽어도 새끼를 까는데, 까치는 왜 모를까요? 바보야. 까치가 꼭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뜻은 잘 모르겠어요. 왜 참새가 강남을 가고 제비는 죽어서 새끼를 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글과 그림이 그 할머니의 그런 화첩과 일기장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건 또 도가지, 바탱이,
반지, 항아리를 그려놓고 뭐 수호신처럼 이런 또 인물들이 이 도깨비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도 참 뭐랄까요? 아름답다기보다도 좀 그렇죠? 네. 그 정신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루이비통 같은 이런 형상의 그런 꽃 그림 어김없이 새가 나오고요. 쌍둥이 같은 이렇게 소녀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네, 정말 그리고 이렇게 다정한 친구들의 모습. 네. 그리고 그 어떤 뭐 초록색 개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정물통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1925년대, 30년대, 40년대 혹은 50, 60년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시절의 그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색감 그 시절을 넘겨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일본의 시바다 도요 할머니의 베스트셀러를 기억하시죠? 그 약해지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이것이 시바다 도요 할머니가 이제 장례 비용 100만 원을 털어 가지고 이렇게 100세 때 시집을 내 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도 그 김용택 시인, 그 섬진강 시인으로 통하는 예,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가 또 수혜를 그 며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 타가지고 이렇게 훈훈한 그런 소식이 되었는데요. 김용택 그 시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 선생 됐을 때가 제일 좋더라 이런 말도 가슴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시절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100세 시대를 맞아서 뭐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훈 할머니의 전시회가 광주 빛고을 그 노인건강센터에서도 열려서 그 많은 그 동시대의 공감대를 많이 얻기도 했는데요. 더 많은 그 슈퍼실버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김기훈 할머니의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르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이 종이의 질감이 좋고요. 그만 혹시라도 김기훈 할머니의 그 시집을 구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010-4941-9053 김의련 시인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고요. 2017년 입춘이 하루 지난 날입니다. 오늘 또 안개가 뽀얀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미 간질간질 봄이 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의련의 책책책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